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뮤직의 댄스 학원에 다니고 있는 19살 아련수입니다. 저는 파이브 뮤직의 댄스 학원에 다니고 있는 19살 김민서입니다. 저는 현재 국제예술대학교, 후원대학교, 국제대학교까지에서 현재 지금 성과만을 했습니다. 저는 국제대학교, 후원대학교, 동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인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건데요. 제 생각처럼 잘 이뤄낸 것 같아서 행복하고 그만큼 열심히 해서 뿌듯합니다. 저는 처음에 합격이 너무 믿기지 않아가지고 조금 불똘똘 했는데 지난 1년간 열심히 한 모습들 생각하면 정말 좋습니다. 와. 저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분위기가 정말 달랐지만 학교 각 선배님들께서 긴장도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생전에서 떠난 타입이 아니라서 되게 즐겁게 보고 왔고 최대한 그 교수님들의 눈을 보고 나를 뽐내주러 왔다는 마인드로 제 국회 실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와! 저는 춤, 노래 모두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연습 전에 항상 기본기 연습을 꼭 하고 시작했고 항상 전 연습할 때 영상을 찍고 모니터링 하면서 구체점도 찾고 또는 어떤 장르 모든 노래들을 다 한 번씩 틀어보면서 리듬도 타보고 좀 제 몸에 여러 가지를 찾아가면서 즐겁게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컬 같은 경우는 박자감과 발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기 전에 메트로놈을 맞춰서 박자감을 높이는 연습과 발음 교정을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고 댄스 같은 경우는 영상처럼 영상을 찍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그냥 직접 보지 못했을 때 보이는 것들 중점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콘서트랑 버스킹 경험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팀 활동을 해보고 리더십도 좀 가지게 됐고 그리고 팀 활동하다 보니까 열심히 같이 이뤄내자는 이런 끈기가 생긴 것 같아서 제 실기에 저에 대한 목표도 끈기 있게 열심히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무대 경험이 적었지만 그래도 버스킹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실기장에 갔을 때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춤을 보여 춤과 노래를 보여주는 거에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늦게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의 기본기가 많이 부족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친근하게 저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좀 더 연습과 수업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댄스 선생님께 매주 기본기 루틴을 보내면서 제 몸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고 보컬이든 댄스든 다 영상을 찍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연습을 했고 항상 제 멘탈을 위해서 정말 잘 어울린다, 너무 귀엽다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셔서 더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 보컬 영역평가를 자주 했는데 보컬 영역평가는 제 담당 선생님께서 아닌 모든 보컬 선생님께서 와주셔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저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월평가를 받을 때 개인 쌤들이 아닌 다른 쌤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인 선생님들께서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을 보완할 점을 알려주셔가지고 더 다양하게 보완하면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돌 가수라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대학교 가서도 더 음악적으로 공부를 해가며 작사 작곡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제 곡을 제 무대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배우며 저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더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노래들로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공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 노래를 듣고 듣는 분들이 모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 말에 많이 휘둘리지 말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해야 후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저는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중2 고2 친구들한테 정말 빨리 지나가는 1년인 만큼 후회 없이 보냈으면 좋겠어요.